안녕하십니까, 블루몽키입니다. 자, 오늘은 오프라인 레슨자의 요청에 의한 간단한 백발리 강의를 한 가지 찍어 볼 예정인데요. 주제는 내 백발리가 튕기는 이유, 내 백발리가 아웃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초급자 같은 상황에서는 백발리가 튕기는 이유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대부분 헤드 라켓이 너무 크게 빠져서, 테이크백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보통 초급자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공이 중상급자처럼 강하게 뭔가 네트에 붙어서 이렇게 오는 공들이 잘 오지 않아요. 뭐 어쩌다 한 번씩 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잘 오지 않는데, 약간 떠서 오는 내가 찬스다 라는 공을 느꼈을 때 테이크백 사이즈가 내가 힘있게 치려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어느 정도 적당히 내가 천천히 오는 공 같은 경우에 테이크백 사이즈가 커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또 너무 과도하게 커지게 되면 이제 백발리의 타이밍을 늦었을 때 공이 날아가는 현상이 생기고요. 중상급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제 중상급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스트로크에서의 안정감도 있고 공을 따박따박 받아치는 랠리 현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이 강하게 왔을 때 내가 백발리가 튕기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상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초급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켓 헤드가 어떻게 젖혀지냐면, 약간 옆에 카메라에서 보시면 이런 현상으로 많이 젖혀져요. 약간 어느 정도의 약하게 와서 내가 힘있게 발리를 쳐야 되겠다 싶은 정도의 라켓 헤드가 눕혀진 상태, 지금 라켓이 이렇게 가로로 뻗쳐진 상태, 이런 상태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타이밍이 잘 맞으면 괜찮아요. 근데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지게 되면 어때요? 이 발사 각도 자체가 헤드가 나오면서 임팩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이 아웃되는 현상, 지금 공이 이렇게 떠서 날아가는 면이 되게 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웃되는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라켓 헤드를 우리가 슬라이스 치는 방향의 느낌으로 약간 손목을 틀어 주시는 거예요. 옆에 카메라에서 보시면 손목을 살짝 꺾은 상태에서 테이크백 사이즈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이 손목을 살짝 젖힌다라는 느낌의 임팩트의 힘을 가져가셔야 돼요. 시범으로 한번 보시죠. 잘못된 예와 잘된 예, 초급자분들의 흔한 실수죠. 자, 이렇게 라켓이 가로로 넘어가게 되면서 내가 힘을 전달하는 데 있어 이 타이밍이 맞아서 이렇게 가면 괜찮지만, 보통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타이밍 자체가 자꾸 늦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공이 어때요? 발사 각도 자체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임팩트의 면이 형성되기 때문에 공이 아웃되는 현상이 많이 생기겠죠?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손목을 살짝 젖혔다가 임팩트 때 살짝 이렇게 반대로 비틀어주는 현상을 띄게 되면, 임팩트가 살짝 틀었다가 살짝 틀었다가 임팩트를 맞추는 요 임팩트 상황에서 살짝 틀어주는 현상만 임팩트를 줘도 스윙 사이즈가 생각보다 간결해지면서 임팩트의 타이밍이 약간 늦어지게 되더라도 날아가는 현상에 인한 발사 각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중상급자분들이 백핸드 발리가 자꾸 튕기는 이유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옆에 카메라에서 보시면 이 테이크백을 할 때, 백발리 테이크백을 할 때 팔꿈치가 들려요. 근데 이것도 약간 초급자분들이랑 같은 현상인 게 어떤 의미냐면, 테이크백을 할 때 팔꿈치가 내 옆구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라켓 헤드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넘어가게 되죠. 이 테이크백을 라켓 헤드가 넘어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테이크백 자체를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스치듯이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켓의 각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약간 서지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백발리가 튕기는 현상이 줄어드시는 겁니다. 자, 얘도 잘된 예와 잘못된 예를 한번 보시죠. 지난 2주 전인가요? 화이트 몽키가 찍었던 발리의 테이크백을 간결하게 만드는 방법 또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죠. 팔꿈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라켓 헤드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헤드 자체가 넘어가게 되죠. 팔꿈치가 옆구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오픈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임팩트가 발사각도 자체가 열리면서 내 백발리가 강한 공에서 튕기게 되기 마련이에요. 잘된 예를 제가 팔꿈치로 옆구리를 스치듯이 테이크백을 가져갔을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면 라켓의 각도가 지금 어떻나요? 라켓의 각도가 서 있기 때문에 백발리가 강한 공이 왔을 때 임팩트 자체가 튕기는 현상이 줄어들게 되겠죠. 날아가는 각도 자체가 차이가 생기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라켓의 테이크백을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초급자와 중상급자들이 어떤 상황에 맞게끔 백발리 테이크백을 가져가야 하는지 이 상황을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테이크백을 많이 빼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상급자분들도 그렇고 초급자분들도 힘을 과도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라켓을 자꾸 이렇게 넘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이 늦어졌을 때 임팩트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아까 제가 손목을 젖혔다가 젖히는 상황이 나왔을 때 왜 튕기지 않냐면 뒤에서 앞이 아니라 옆에를 강타시키는 느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임팩트 자체가. 얘는 옆에 카메라에서 보시면 뒤에서 앞을 향하는 스윙이고, 얘는 공의 옆에 부분을 강타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공의 튕김, 즉 발사 각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의 튕김 현상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백핸드 발리가 많이 튕기지 않도록, 오늘은 제 오프라인 레슨자 초급자신데 백발리가 항상 문제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레슨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드리게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